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생김댁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비식 발주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한 분이 그 진열하는 방식도 이렇게 공유해 달라고 댓글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제가 비식 정리 우리 비식 요쪽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매장입니다. 일단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우치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지금 시즌이 끝나고 나서 파우치들이 남는 것들을 이제 요 앞에 우리 얼음 냉장고 앞에 요걸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우산은 여기 있고요. 이제 비식 유주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저는 충전기를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우리 행사 발주에 있던 충전기 그거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장이 좁다 보고 하니까 그걸 이제 진열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거랑 같이 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다 뺐습니다. 빼고 요렇게 옮겨놓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은 그래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요렇게 눕혀놨어요. 그래도 잘 보이거든요. 요렇게 하면.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그 볼펜 같은 것들 요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봉투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매프라고 이제 요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어저께 발주했었던 그 수저 들어왔습니다. 아니, 쇼카드는 하나도 안 꽂아놨어요. 그리고 밑으로 해서는 이제 고무장갑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이쑤시개. 그래, 앞으로 당겨야 된다, 그죠? 이쑤시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숯하고 그 뭐죠? 어제 라이터 가스 제가 발주했거든요, 가스. 그리고 향, 천향. 여기는 초도 있습니다. 초도 있고, 요렇게 하단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하단에는 뭐 세제도 있고요. 어제 요렇게 어제 발주했던 요 보이시죠? 요거 구두약. 구두약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핫팩들. 지금 2플러스1 핫팩하고 핫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제 보셨죠? 샤워볼하고 밑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스타킹하고 우리 양말. 랜덤 양말 1,500원씩 파는 것들. 요렇게 통으로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놨거든요. 여기 남성용. 지금 여성용은 다 나가고 없네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그 밑에 칸에는 생리대들이죠? 생리대 휴지, 요렇게, 물티슈, 템포, 그 다음에 요런 기저귀도 있습니다. 기저귀. 기저귀. 한 번씩 찾으시더라고요. 네, 기저귀 요렇게 놨고요. 그리고 그 옆을 이용해서 요렇게 종이 가방 걸어놨어요. 쇼핑백 걸어놓고, 여기는 와인 쇼핑백도 있죠. 이 보시면 워셔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에는 이제 요렇게 있고, 마스크. 이렇게. 이 에프킬라고 이제 이거 그 바퀴약이죠. 나눠놓는 바퀴약. 그리고 기마개 장갑. 어제 보셨던 쓰레기 봉투 요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요거 뒤는 그때 우리 오픈했을 때요 오픈했을 때 아마 와인 꼬부라고 오셨던 것 같은데 와인 매장이 와인 와인 진열대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용한 거죠. 와인이죠, 이게. 여기 이제 종이컵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밑에 세제. 이게 맞아요. 그 와인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물건도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어저께 딱히 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 강아지 고양이 간식하고 사료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요소수입니다. 요소수고 이거는 이 매대는 예전에 우리 상품 전시회 부산에서 했을 때 갔더니 이 매대가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주해가지고 이건 중간 거예요. 중간 거 발주하니까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비스들이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네, 좀 지저분하고 하시더라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 와인 매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전에 그거를 저는 활용을 해가지고.